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들 때마다 엄지척하게 되는 오트밀빵 중에 최고, 오트밀 사과 케이크를 소개해요. 은은한 사과향이 가득한 오트밀 사과 케이크는 부드럽고 촉촉해서 너무 맛있는데요. 노 밀가루, 노 버터, 노 설탕의 건강하고 간단한 베이킹이라서 더 좋아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오트밀 사과 케이크 같이 만들어 봐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오늘의 주인공 사과는 껍질을 벗겨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요즘 사과가 너무 맛있죠?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줄 대추야자에 물을 넣고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대추야자 대신 건포도를 사용하셔도 맛있어요. 씨가 있다면 제거한 후 키친타올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호두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이제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블렌더에 먼저 사과, 롤드우드, 대추야자를 넣고 부드러워지도록 갈아주세요. 여기에 계란, 향이 좋은 시나몬 파우더, 생강 파우더도 약간 넣어주면 맛있어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와 소금을 넣고 잘 섞이도록 갈아주세요. 준비한 반죽의 3분의 2 정도를 베이킹 틀에 옮겨주시고요. 작은 조각으로 자른 호두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남은 반죽을 올려주세요. 얇게 슬라이스한 사과 조각도 좀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시나몬 파우더도 약간 뿌려줬어요. 17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이에요. 오븐 사용과 사용하는 베이킹 틀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스틱을 꽂았을 때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완성이에요. 한김 식힌 후 잘라볼게요. 은은한 사과향 가득, 세상 부드럽고 촉촉한 오트밀 사과 케이크. 건강하고 맛있는 오트밀 사과 케이크로 행복한 가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